안녕하세요. 신축빌라 분양 전문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우일빌리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학동 우일빌리지는 얼마 전 테라스가 있는 복층 세대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현장인데요. 오늘은 기준층 세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장인데도 오늘 소개하는 타입은 마지막 한 세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얼마나 집을 잘 지었길래 분양 속도가 이렇게 빠른지 잠시 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빠르게 내부 영상 소개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 한 팀장과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간단 매물 요약 정보입니다. 약 23평의 전용 면적을 보유한 3룸으로 최고급 자재로 시공되었고요.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문학동 우일빌리지 내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실부터 살펴볼게요. 신발장부터 열어봐야겠죠. 수납 공간은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우산이나 자전거 헬멧 등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도 시공되어 있고요. 등문은 투명 유리로 된 3연동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전실이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왔으니 거실을 살펴볼게요. 거실의 면적은 넓은 편이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었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입체적인 효과를 주고 있고요. 메인등부터 간접등이 거실을 밝혀줍니다. 아트월과 소파월도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고요. 간접등이 거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방부터 현관까지 이어져 있는 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방 보겠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여유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식탁은 분리형으로 있습니다.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요. 와이드 싱크볼과 그 위로 환기창도 있습니다. 주방에 창문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네요. 수납 공간도 많고 깔끔하죠? 추천드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주방이었습니다. 다음은 베란다가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세 개의 방 중에서는 작은 방이지만 아이들 방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면적이에요. 베란다도 절대 좁은 편이 아니었고요. 수전과 콘센트가 있어서 세탁실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도 있습니다. 구조도 반듯해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네요. 다채로운 실용성이 느껴지는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이어서 메인 욕실 보겠습니다. 세면대는 반다리 세면대로 시공되었고요.
거울은 욕실용품 수납이 가능합니다. 샤워기는 일반형과 해바라기형 두 가지로 있고요. 토너 선반도 수공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모습이네요. 하루의 피로를 씻을 수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활용될 두 번째 방입니다. 안방 천장도 거실처럼 우물형 천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반듯하게 넓어서 메인 룸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전용 욕실도 있습니다. 거울과 수납장은 분리형이고요. 세면대와 샤워기는 일체형입니다. 메인 욕실과 차이점으로는 창문이 있다는 건데요. 환기시킬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이제 현관 쪽에 위치한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방은 중간방으로 장방형 구조인데요. 침대부터 책상까지 비치가 수월하기 때문에 아이들 방으로 적합한 곳입니다. 크기가 좋아서 성인이 지내기에도 충분해 보이네요. 벽지도 깔끔하고 이 집이 왜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되는 공간입니다. 공간 활용이 좋았던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우일빌리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소개한 매물은 마지막 자녀 세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거실과 주방, 심지어 방들도 넓어서 4인 가구가 생활하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매물입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분양가 안내 및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신축빌라 문학동 우일빌리지 잘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